도로가 안 좋은데 지날 때 달기닥 달기닥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전용 커튼이 접히고 나서 저 접힌 공간 있죠. 저기서 유격이 생겨서 이제 떠는 소리인 거예요. 몸풍지나 폰지들을 저 중간에 넣어서 솜을 좀 잡아주시면 돼요. 대형차는 시운전을 안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거 차량 구입하실 때 안 하는 이유는 뭐 귀찮아서도 있겠고 뭐 해도 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입차나 이런 대형 차량들은 시운전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수리비가 비싸니까, 비싼 차니까. 비싼 차니까 수리비도 비싸요. 시운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상 있는 점을 캐치를 해야 되고 이상 있는 점 감안해서 금액대나 뭐 이런 거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전동 시트나 이런 스위치들이 많잖아요. 네. 대형 차량일수록. 네. 다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고차는 미비한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미비한 점들을 찾으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딜러와 동행하셔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내 차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지 그런 걸 찾아가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은 엔진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그리고 실내 컨디션 매우 훌륭해요. 옵션도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등급이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라 네. 옵션이 상당하죠. 네. 이 윗 등급은 이제 프레스티지라 그래서 네. 신차가가 1억이 넘죠. 그리고 이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신차가가 이제 약 9천만 원. 안녕하세요, 유이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역시나 에쿠스 2014년형 신형 에쿠스.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등급부터 압축도어가 들어가고요. 옵션들이 상당해지죠. 신차가는 약 9천만 원. 좌석 듀얼 TV까지 들어간 모델이에요. 여기 이제 썬루프까지 추가가 됐다면 거의 풀옵션급이었겠죠. 썬루프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대형 에쿠스부터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안 들어가요. 썬루프 들어가도 조그만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이유인 즉슨 안정성에 썬루프는 취약하다. 그게 이제 이런 대형에만 이제 그게 되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썬루프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썬루프는 없어요. 자, 에쿠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 유일모터스 구독자분들은 와우. 자, 시동 경쾌하게 잘 걸리고요. 문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았을 때 이제 얘가 땡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닫는 거겠죠. 반대쪽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세게 다니면 한 번에 다치고 안전하게 자기가 더 당겨서 완전히 문을 닫는 기능이 압축도, 뭐 고스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한 기능 완전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4도어에 다 채택됐겠죠? 후석도 와우. 이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에요. 전방 카메라 그리고 이제 측방 후진을 놓으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측방 경보음을 알려주고 있죠. 가죽 시트 상태도 매우 양호해요. 그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석에 사람들이 거의 안 타셨다는 거겠죠. 그렇게 유추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스위치가 이제 집중돼 있죠. 네. 파워 R, 파워 L. 네. 뭐겠어요? 유추할 수 있죠. 네. 버튼이야. 디스플레이 버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뭐 DMB, 라디오. MP3 뭐 다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석 냉풍 시트까지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USB 단자 하나 있고요. 시거잭 2구 있어요. 예, 양쪽 기둥 B필러에 이제 송풍구가 또 있고요. 여기 중앙에도 있고요. 후석 중앙에도 있고 여기서도 바람이 나와요. 양쪽에 있어요. 차방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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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석 좌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도 조절이 가능하고 후석 자기 자리에서도 가능하고 전동 트렁크가 옵션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상 상황 때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차량 고장 시 트렁크만 개폐하면 비상 상황이다, 고장이 났다 기차한테 알려줄 수가 있죠. 반사 재질 야간에 이제 반사되는 재질. 그리고 트렁크 상당히 넓어요. 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여름이라 더워. 에쿠스,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은 배터리가 뒤쪽에 있어요, 트렁크에. 그리고 짐 수납하시고 그물로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에쿠스는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최고 대형 세단이에요. 럭셔리 세단. 신차가가 약 9천만 원이었지만 이제 연식이 지나다 보니 감가폭이 커요. 이런 대형 차량들은 구입 금액도 중요하지만 대형 차량들은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상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컨디션이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차 상태는 상중하 중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상급 만족하실 거예요. 차량 금액도 저렴해서 만족하시겠지만 엔진 미션, 하부, 실내 컨디션 모든 상태 만족하실 차량이 2,1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이모터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